찬송가 6번 배워보실게요. 자, 오른손 먼저. 자, 목가춤마디 한 마디가 레 하나 나오죠? 제가 이 마디를 하나로 먼저 치고 첫째 마디로 칠게요. 자, 그러면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와 셋째 마디까지 이 네피라레 이거를 손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하세요. 그러면 셋째 마디까지 부드럽게 가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레피피 그러면 손에 잡히죠.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아래 1번만 살짝 떼시고 위에는 2번은 붙이고 계셔야 돼요. 서로 다른 음을 갈 거니까 두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1번 살짝 떼셨다가 둘, 셋 그대로 한번 다시 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오른손을 무조건 이을 거예요. 근데 힘을 푼 상태에서 3호, 3호, 3호로 바꾸는 거 어려우시지 않으세요? 레 도한 다음에 3을 할때 힘을 풀고 계시면 5번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손가락이 떨어지잖아요. 그럼 그때 그냥 갖다 대시면 돼요. 그다음에 라솔 이거 이을 거고 이 부분에 아래 L톤은 다 엄지로 나오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쿵쿵 찍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1번은 뛰는데 살짝살짝 이렇게 옮겨 다니고 오른손은 자신 있게 나오셔야 됩니다. 3호,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1번 살짝 뛰셔서 라, 1번 또 뛰시고 그 다음에 1번 또 살짝 뛰셔서 살짝 힘을 풀으시고 살짝 벌리세요. 여기에서 자, 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하고 힘을 살짝 풀으면 풀고 연습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포지션을 또 자, 첫째 줄 끝에 P 라에서부터는 둘째 줄, 그 다음 포지션을 솔라시도레를 미리 잡아놓으세요. 자, 무슨 말이냐면 첫째 줄 끝에 라를 치고 둘째 줄에 시, 도레, 시라까지 한꺼번에 잡히기 때문에 시, 손에 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. 그대로 자, 1번만 살짝 떼어서 가시는 거예요. 자, 그럼 시, 엄지 띄고, 1, 4, 그 다음에 이을 수 있죠. 5, 2, 또 1, 3 이어지고, 1번 살짝 띄고, 피라. 그 다음에 손 살짝 띄시고, 자, 떼실 때 흥하고 가시면 안 돼요. 살짝 띄시고, 거의 비슷한 소리로, 그 다음에 또 윗소리 이을 거죠, 여기서부터. 아래 음은 살짝, 아래 음만 살짝 이렇게 뛰세요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번만 놔두시고 2, 3을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1번 있던 거 자리 있죠? 이거 치시는 거예요. 자, 다시 여기가 좀 어려운데 라 1번만 살짝살짝 뛰고 위에는 이으시고 여기까지 이은 다음에 이 1번을 이 자리에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. 1번 준비한 상태로 이 자리 그대로 유지. 2, 3. 그럼 1번 여기 사이에 숨어 있죠? 그럼 그 자리 그대로 눌러주고. 그 다음 한번 더. 레, 미. 또 나와요, 그 번호가. 레, 미. 그 다음에, 그럼 1, 4. 밑에 숨어 있던 소리로 1, 4. 그 다음에, 살짝 1번 띄어서, 레. 살짝 또 떼고 1, 3, 또 1, 4, 그 다음에 여기 화음이
사람이 왼손이 라도가 안 닿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도미라를 다치실 거예요. 자, 셋째 줄 다시 보실게요. 레, 파, 레, 솔, 그 다음에 엄지 띄어서 도미라. 왼손은 그러면 나중에 라 하나만 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살짝 떼고 옆으로 가서 피가, 그러면은 첫째 줄 끝에서도 이거 똑같은 거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포지션 또 나와요. 시, 도, 그 다음에 이어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 5번을 살짝 떼고 손의 힘을 푼 상태에서 4번을 그 자리에 또 갖다 대시고 1번으로 이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1번 살짝 떼고 옮기셔서, 그 다음 1번 또 살짝 떼고 위에 소리는 이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손 남자 두 개 요거로 살짝 힘을 푸셔야 돼요. 둘, 셋, 떼고 이오, 그 다음에 아래 음 이을 거예요. 자, 렐레는 어차피 떨어지니까 솔파라도 이어야 되겠죠.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음은 무조건 이으셔야 돼요. 피아노를 치실 때 다른 음은 찬송가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곡을 치더라도. 자, 솔, 둘, 파, 둘. 그리고 이 위에 것도 미리 떼시면은 음이 레, 아 하고 사라지겠죠. 그러니까 아 치기 바로 전에, 바로 전에 떼었다가 들으셔야 됩니다. 자, 자, 그 다음 이제 왼손 하겠습니다. 자, 왼손은 포지션을 첫째 마디부터 어떻게 잡아놓으시냐면 처음에 나오는 레파를 3, 2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마디에 나올 1번까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음 도샵까지 잡으시고 셋째 마디에 시까지 잡아놓으세요. 포지션을. 그러니까 그러면 셋째 마디까지 이 지금 잡은 5화음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시작할게요. 3, 2, 그 다음에 아래 3번 똑같으니까 3번 먼저 떼시고 2번 누르고 엄지 떴다가 아래는 이을 거예요. 2번 치시고 이을 수 있죠. 2, 3, 한 번 더 확인하고 4, 1로 바꾸신 다음에 얼른 힘 풀고 이렇게 갖다 대세요. 4, 1, 4, 1 하면서 2번이 여기 있었죠. 그 힘을 풀고 살짝 힘을 줄고 가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. 이때 갈 때 살짝 떨어지셔도 돼요. 4번은. 그 다음 5, 1, 그 다음에 엄지만 뛰시고 아래 이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부드럽게 뛰셔서 그 자리 확인하면서 3을 갖다 대세요. 4, 3. 4, 3. 그 다음에 라 하나만 치는 거예요. 자, 왜 라 하나만 치는지, 오른손이 이거를 다 쳐줄 거거든요. 화음이 라, 도는 손이 안 닿잖아요. 둘, 셋. 자,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왼손 처음부터. 위에 소리는 얘는 그냥 부드럽게 1번이 다 떨어지지만 이거라도 이으셔야 됩니다. 둘, 셋, 라 잡히시죠? 여기서 라 한 다음에 시시로 가세요. 이때 손이 짧아서 안 다시면 하고 3번 살짝 떼셔도 좋아요.
다음에 엄지 살짝 뜨시고 아래 이으시고 또 엄지 뜨시고 아래 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칸인데 살짝 떼서 이거 부드럽게 힘 풀고 힘 주면 너무 딱딱하게 끊기는 소리가 들려요. 손이 떨어질 때 그냥 그대로 거예요. 계속 위에는 떨어집니다. 3일 2일 자 한번 다시 보실게요. 3이 위에 뛰고 4이 5일 3일 엄지 뛰고 2일 또 엄지 뛰고 이제 셋째 줄 3일 또 엄지 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. 자 시 하고 힘 풀고 이렇게 힘을 푸는데 엄지 쪽을 이렇게 풀면서 라 한 다음에 여기 가 있으시면 더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시 라 하면서 일로 올 준비 다시 시 라 하면서 다시 올 준비하고 아래 다 이을게요. 그 다음에 아래 또 있고 엄지 띄고 하샤 엄지만 또 띄고 그러니까 셋째 줄 둘째 마디 다 이을 거예요. 윗소리는 부드럽게 엄지는 뜰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때 2번을 띄고 4이 그 다음에 옆에 가운데 라 있죠. 그 다음에 그대로 살짝 떼었다가 티 안 나게 시, 라, 한 다음에 손가락이 어려우신 분들은 살짝 2호로 바꾸셔도 돼요. 그 다음에 그대로 솔, 시, 그 다음에 레, 라. 자, 양손 끝났고요. 이제 양손을 어떻게 예쁘게 잘 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처음에 못 갖춘 마디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크지가 않아요. 부드러웠다가 파, 파. 올라가는 기분으로 했어요. 점점 커지게 가파르게 올라간 다음에 그대로 야호 부르고 그대로 발걸음 가볍게 다시 아래층까지 내려왔습니다. 그 다음 좀 작게 시작해요. 왜냐면 이 부분보다 많이 낮죠. 소리가 낮은 곳은 작습니다. 피아노는 여기는 살짝 올라가니까 작게 시작해서 근데 한 계단만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커지시면 안 돼요. 이 부분은 아까는 경사가 가파르지만 지금은 낮아지고 그 자리 그대로 작게 자 작아지지만 여기는 약간 깊은 느낌으로 왜냐면 음도 약간 깊어지지만 가사도 존귀와 위엄이란 말은 약간 좀 중후하죠. 자 마지막 소리는 꼭 줄여주세요. 그 다음에 좀 아주 작게 시작. 그 다음에 조금씩 커지게. 제일 크게. 또. 제일 크게 떼시고. 그 다음. 아가 크시고. 맨이 작아지시게. 치시면 됩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